엄마, 나 브이앱 켰어. 이거를. 이게 청양고추야? 어.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습니다. 저 앞머리가 많이 길렀죠? 이거 제 앞머리거든요. 제 앞머리 보여드릴까요? 이거 다 앞머리예요. 원래 이렇게 짧았는데 이렇게 다 길어졌어요. 엄청 많이 길렀죠? 옆머리가 됐어요. 요즘 유행하는 더듬이 머리를 할 수 있는 머리가 많이 길렀습니다. 자, 지혜야 인사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째 지혜예요. 둘째 지혜예요. 제가 무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반가 반가. 안녕. 저번에 보이스 온리로만 했잖아요, 브이앱을. 근데 그때 팬분들이 얼굴 보고 싶다고. 화장 연하게 한 거, 제가 화장한 거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화장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지혜 화낸다. 지연이 화내도 귀여워요. 댓글이 엄청 빨리 넘어가네. 치치 집사님, 맞아요. 치치가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내려갔어요. 저기 1층으로 내려갔어요. 치치야! 일로 와봐! 하면은 올 거라는 건 착각. 절대 불러도 안 옵니다. 머리 많이 길렀죠? 머리 안 자른 지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엄마, 해서 일로 올려와 봐봐. 치치야! 제 엄마가 장난감으로 유인해가지고 뿔이 났네? 유인해서 복층으로 올라오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올까요? 치치가 이렇게 안기는 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계속 기를 거예요? 고양이를 기를 거냐는 말이에요? 머리를 기를 거냐는 말이에요? 머리 기를 거예요? 아니요. 한 번 더 이제
뭔가 스케줄 있으면 자르려고요. 좀더 짧게? 얼만큼 자를까요? 턱선에 맞춰서 이렇게 짧게 잘라볼까요, 한번? 이만큼? 턱 여기보다 짧게? 어때요? 이 정도? 이 정도 잘라보는 거 어때요? 치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치랑 방송하는 거 다들 보고 싶어 한다고. 저희 엄마가. 올라오고 있어? 똑단발? 좋아요. 근데 저 요즘 들어 머리 긴게더 낫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리본 떨어졌어. 방울을 되게 좋아해요. 안 보이죠? 아, 귀여워 죽겠다. 진짜 너무 요즘에 치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아주 아주 활기찬 친구예요. 먹는 거 아니야. 인사해 볼래, 치치? 지금 방울 찾느라. 누구 닮아서 이렇게 날씬 놀이에요? 응? 크죠? 치친 두 살이에요, 치친은. 여자예요. 네, 중성화를 하긴 했는데, 여자, 두 살입니다. 벵갈이라는 종류인데, 좋은 연으로 입양을 하게 됐어요. 오, 넘어갔다, 넘어갔다. 방울을 숨겼습니다. 방울을 보면은 치치가 아주 그냥 횟가닥.
아, 오늘 착장이 치치랑 똑같다고요? 이게 옷이 사연 있는 옷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이게 원래 치치 방울 찾아. 방울 찾고 있어. 이게 옷이 원래 연습생 때 소울 언니가 입던 옷을 저를 줬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데뷔 초 때랑 연습생 때까지 엄청 열심히 입다가 그한 3년 차 정도 때 이제 옷 정리를 싹 하면서 이제 인천 집에 이제 보냈는데 엄마가 오늘 저희 집에 올때이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뭐야? 이랬더니 너가 예전에 집에 잠깐 두고 간 옷이라고. 근데 이제 소울 언니가 연습생 때 입던 옷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옷인 거예요. 네, 소울 언니한테 물려받았어요, 제가. 어우, 귀여워. 너무 치치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보여드릴까요, 치치? 이렇게 뿔이 났어 표정이 응? 지치야 왜 이렇게 뿔 났어? 어? 왜 이렇게 뿔 났어? 지치 뿔 났다? 개냥이에요 너무 귀엽죠 안녕하세요 러블리너스 저 지치예요 쥐쥐 쥐쥐쥐쥐 와 카메라를 아주 그냥 씹어먹을 듯 쳐다보네 너가 나보다 낫다야 왜 이렇게 이쁠까 치치는 누구 닮아서 왜 이렇게 이뻐해 누구 닮아서 근데 치치가 진짜 야네 가끔 너무 좋으면은 핥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엄청 많이 긁혔어요. 보여요? 그 상처가 남더라고요. 약간 빙 세게 어디 막 긁힌 것처럼. 근데 다 저는 상처가 나도 너무 좋습니다. 다들 수능 안전하게 또잘 열심히 봤죠? 수험생분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내일? 안 했어요, 내일. 제 맨손톱. 맨손톱이요. 최근에 다 떼버렸습니다. 좀 스케줄도 많이 없고, 손톱을 좀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 떼버렸어요. 예예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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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아모 띠아모가 사랑한다는 말이죠? 원래 이렇게 예쁜 색깔을 하는 것도 이쁘지만 이 본연의 이 모습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왼쪽 눈 감으면서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된대. 이거 다 되는데 보고 싶어서 시키는 건거 알아요. 저 영상통화 팬사인회 때다 이제 습득했어요. 맞아, 우리 엄마 지금 브이앱 보고 있어서 엄마가 그렇게 보면은 내 여기 브이앱 소리에 내 목소리에 다 들어가. 거의 뭐 지금 돌림 노래인가요? 돌림 노래? 꺼야 돼.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세요, 어머님. 눈치 백단이라고요? 저 웬만한 주접은 다 시작하기 전에 눈치챌 수 있어요. 주접 만렙 됐어요, 저 이제. 장모님 안녕하세요. 언니 내 댓글을 읽으면 하트 사인 좀 해줘. 부모로 바꿔야겠다. 언니 요즘에 인스타에서 치치 문 열고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치치는 똑똑해. 지금 제 옆에 누워있거든요. 보이시나? 예인 누나, 저 내일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생일 축하해. 다음 컴백 예정? 컴백하고 싶다. 어떤 컨셉으로 컴백했으면 좋겠어요? 꼬리 살랑거리는 게 보이나? 지금 계속 살랑거리고 있는데. 근데 고양이 키우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가끔 발생하곤 해요. 근데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치치가 처음 온 날에는 캣닙 봉지를 뜯어가지고 온 집안에 뿌려놨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둘째 날에는 쭈루를 제 러그에다가 다 묻혀놓고. 근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컴백. 요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진짜 밖에 나가지 마시고. 모두가 노력해야 빨리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다들 모임하지 말고. 귀여우면 다 용서돼, 맞아.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포토타임이에요? 예인이 오늘 안착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안착. 너무 웃기네. 네, 집안을 난장을 피워놨었어요. 고양이 너무 좋아요. 크리스마스 때? 러블리너스나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못 만나겠죠?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 보면 우리 예은이도 많이 컸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애기네. 애기 같아요? 같이 있는 분은 우리 엄마. 오늘 엄마가 집에 와서 지금 보쌈을 하고 있어요. 종소리 하면 가야 되는데, 그니까요. 종소리 한번 겨울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번 틀어볼까요? 헤이 카카오! 러블리즈 종소리 틀어줘. 헤이 카카오! 소리 크게 키워줘!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와, 안무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계속 흐르는 듯해 이거. 맞아요. 무민이가 선물해준 인공지능이라 뭐라 불러야 되지 저거를? 아무튼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맞아요. 그거를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사하기 전 집에 처음 이제 제가 처음 멤버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했을 때 이제 무민 씨께서 저한테 사준 건데 집들이 선물로 이제서야 1년 넘어서 새로운 집에 이사 와서 어제 연결을 처음 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AI 스피커 모르겠어요. 뭐라 부르는 건지. 갑자기 이거 하니까 노브레인 성우 오빠랑 같이 그 무대 성우 형님 이거 하는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때 진짜 몇년 전이야? 2년? 3년? 3년 전인가? 시간 너무 빠르다 진짜. 크리스마스 때 그냥 집에서 치킨이나 시켜 먹죠, 뭐. 스타 투어 안 봐요. 다 이제 곧 봐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넷플릭스로 사생활이랑 빨간 머리엔이랑 눈이 부시게. 어우, 펑펑 울었어요, 며칠 전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이 옷에 처음 저를 준 서울 언니가 이제 그걸 했었거든요.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되게 재밌는데 슬프고 감동적이다. 되게 좋다. 그래서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빨간 머리. 옹. 기억이 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거 있었고. 기억이 잘안 나네. 다음 무슨 노래 들을까요? 인스트가 나오네? 헤이 카카오! 누구 노래 들을지? 헤이 카카오! 힙한 노래 틀어줘!
과연 무슨 노래가 나올 거야? 아. 이거 들으니까 또 저희 콘서트에서 아이돌 했던 게 생각나네요. 재밌었는데. 소개 공식. 요즘 자주 듣는 노래. 핑크 스웨트. 어니스티. 많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도 그거였어요. 고미쇼 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할지 모르니까 대기 타고 있어야 돼, 알겠죠? 예인 언니, 일본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동생은 19살이에요. 제 친동생은 좀 이따 와요. 뭐 하다가 조금 이따 옵니다. 효인이도. 염색할 생각 솔직히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고려는 해보고 있어요. 언니! 반가워요, 반가워요. 치치랑 로켓이랑 누가 이기나 해보자. 우리 치치는 겁이 많아서. 강아지 보면 아마 캣타워 올라가서 안 내려올 거예요, 언니. 네, 치치가 어려서 체력이 아주 좋긴 해요. 무쌍스즈. 근데 뭔가 쌍꺼풀이 없는 멤버가 한 팀에 3명이나 있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거 같지 않아요? 내가 뭐 요즘 나오는 그룹들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나는 그룹들 분들 다 생각했을 때 뭔가 무쌍이 한 팀에 여자 걸그룹이 3명이나 있는 거는 진짜 좀, 전 너무 뿌듯합니다. 또 다, 소울 언니도 쌍꺼풀 없고, 지선이도 없고, 저도 없고. 야야야야. 오예. 맞아, 무쌍즈 너무 좋아. 나도 너가 좋아. 옹니도 꼰대냐고요? 네, 꼰대예요. 네, 저도 충격 발언이지만 한동안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치치는 여자예요, 지수 언니. 로켓이는 건강한 남자예요? 치치야. 로켓이를 감당할 수 있겠어?
안 보이네, 딱 애매하게. 치치를 살짝. 이러면은 치치가 등짝만 보이죠? 로켓이랑 소개팅? 안 돼요! 우리 치치 아직 아가예요. 그리고 로켓이보다 치치가 더 크단 말이에요. 만지고 싶지, 귀엽지. 꼬리 봐. 진짜. 치치만 하루 종일, 어머, 깜짝이야. 치치만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시간이 막 가요. 막 재밌어, 그냥 보고 있는 게 아직 치치를 실제로 본 멤버는 수정 언니밖에 없어요. 근데 수정 언니가 완전 치치 홀릭이 돼가지고 저한테 치치 얘기만. 아, 명훈 언니, 명훈 언니도, 명훈 언니도 그때 같이 와가지고 그 치치가 문 따는 영상을, 그 레전드 영상을 명훈 언니가 찍어준 거예요. 명진 언니가. 우리도 예인이 하루 종일 브이앱 보고 있어. 아. 치치 종은 벵갈이에요, 벵갈. 치와는 참지 않기 3대 5. 3대 500 찍고 치치랑 분진다, 우리 로켓. 다들 저녁은 먹었어요? 저녁 먹었나, 다들? 밥은 먹고 당기나? 사실 저도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데, 배달 음식은 정말 몸에 좋지 않아요. 그치만 맛있죠. 무슨 노래지? 헤이 카카오! 정예인 알아? 아닌데? 말고! 정예인 알아? 헤이 카카오! 러블리즈 정예인 알아? 러블리즈 정예인 알아? 엄마 핸드폰에서 나온 설때 그럴 수도 있어. 그거 소리 잠깐 꺼봐봐봐. 정예인 알아? 귀찮대,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갑자기 비트박스를 막 하네? 정예인 찾아줘. 정예인은 러블리즈 멤버로 1998년에 태어난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가수예요. 맞아. 드디어 엄마가 말하니까 사라졌네.
갑자기 막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휴 지겹네요 하면서 비트박스를 묵치게 빡치게 묵치게 빡치게 막 이러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헤이 카카오! 사랑해! 사랑한다고! 내가 더 쉽네. 헤이 카카오, 백예린 노래 틀어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저 헤이 카카오한테 차인 줄 알았어요, 방금. 안녕. 저 친구가 귀가 밝아서 이렇게 말만 해도 막 뚜루뭉 이러면서 울려요 막 귀가 밝아요 어린가 봐 저는 사오정이거든요 저 친구랑 끝말잇기도 할수 있어요 저 친구랑 끝말잇기 하다서 졌잖아요 눈치챘나요 무민이랑 자꾸 눈 맞춰요? 무민이 눈 감아. 눈 깔아, 눈 깔아! 이제 됐죠? 늘 알면 할수록 You don't know 깨는 것처럼 You wanna 모르는 것처럼 짜부가 된 무민이 짜부라졌어요. 저는 검정색, 흰색, 회색, 그레이색, 약간 무채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끔가다 되게 쨍한 색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저희 집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옷 정리를 하는데 진짜 무채색 옷밖에 없더라고요. 한창 고등학교 때는 체크 남방을 너무 좋아해서 남방도 체크 남방이 진짜 많아요. 색깔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돈이 더 많았다면 더 많았을 거예요. 돈이 막 그렇게 막 부자처럼 많지 않았던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다 검정색, 베이지색. 다 그런 거. 무채색의 민족. 밝은 색도 어울리던데, 흰색도 좋아해요. 밝은 색도 좋아해요. 다들 저녁 먹었어요? 다들 뭐해요? 토요일 주말인데 집에서 뭐해요? 맞아요. 지금도 체크에 베이지에 검은 옷이에요. 나도 검은 그레이가 짱이에요. 뭔가 나랑 통하는구나.
체크셔츠 잘 어울린다고요? 고마워요. 저 오늘 약간 좀 옛날 언니들 느낌 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콕 답답하지만 우리 조금만 힘내봅시다. 네, 빨리 좋아져서. 나 핸드폰 배터리 없네. 조성이 보러올게. 우려할게. 안았지만 오케이. 눈물 나네. 너를 보러 또 올게요. 러블리너스 보러. 자주 보러 올게. 꼭은 아니지만. 뭐야,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40분 순삭했네. 그러니까 아,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이제 꺼야죠. 엄마, 보쌈 다 됐나요? 보쌈 다 됐대요. 아까 시작할 때 보쌈 삶기 시작했는데 다 됐다네요, 보쌈이. 꼭은 아니지만 난 아침만 괜시리 눈물 나네. 보러 또 올게. 부위에 팔아 또 올게. 부위에 팔아 또 올게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러블리너스가 부위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브이앱을 켰다고요. 뭔가 주말에 리너스를 보는 게 뭔가 기분이 좋아요, 저는. 뭔가 주말이 좋다? 난 아침만 괜시리 눈물 나네. 잘 있어. 이젠 정말 잘 있어. 저는 보쌈을 먹으러 가고 리너스도 꼭 잘 챙겨 먹고 무미도 인사해. 무미도 인사. 안녕히 계세요. 지치도 인사하자. 뭔가 짝사랑 중이에요. 뭐지? 지치도 인사. 리너스 안녕. 너 그렇게 남보도 쳐다볼 거야? 쳐다볼 거냐고. 우리가 얼굴을 핥히는 건 아니겠죠, 지치가? 그래도 저희 많이 친해졌답니다. 그치, 지치야. 우리 많이 친해졌지. 아니야? 너가 말해봐. 여러분 안녕. 밥을 저녁 맛있게 먹고. 아 귀여워. 이 손봐. 이 야무진 손봐. 어머 어머 어머.
장기 보여주는 거. 치치 갔어요. 여러분, 전 혼자서 남겨졌어요. 진짜 가네? 가라, 가라, 가라. 내가 더 다 씻겨주고, 똥도 치워주고, 밥도 좋은 거 사주고, 통조림도 내가 먹여주는데. 원래 집사의 삶이 이런 거겠죠? 버려졌어요, 저. 보쌈이나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또 만나, 우리. 그래도 치치랑 뽀뽀하는 거 여러분 다 봤죠? 저희 저 치치랑 뽀뽀 잘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치치랑 뽀뽀하는 거 많이들 마음속에 저장해주세요. 나도 이거 브이앱 다시 보기 해가지고 뽀뽀하는 거 봐야겠다. 근데 뽀뽀가 얼마나 귀한 건데 치치는 그걸 모르나 봐요. 여러분 옹빠 안녕. 다들 저녁 챙겨 먹고 저 치치한테 차인 거는 비밀이에요. 안녕.